고난 주간 둘째 날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이재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외국인 이주자들, 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또 함께 십자가로 함께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민족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가의 각도에서 이 선교적 각도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제 뭐 100만 명 시대가 아니라 170만 명, 이제 수백만 명의 외국 이주자들이 이 나라에 와서 한 민족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는 그들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또 배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냉대와 또 그러한 그 멸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23년 전에 구루공단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신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유혜근 목사님이십니다. 나섬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고 계십니다. 나섬 공동체는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목사님은 이 사역을 하시면서 시력을 잃으셨고 또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더 충성하셔서 지금은 광장동에 몽골 학교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마 대개 외국인 학교는 영어권이나 다른 선진국들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대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몽골 학교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고 또 우리 목사님께 설립하신 그 학교가 유일합니다. 저희 교회도 초창기부터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예배를 계속해왔고 또 안산M센터에 올해 그분들을 위한 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저희는 교회적으로 했지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이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는지 모릅니다. 또 사모님도 귀한 사역 담당하시는 많은 수고하셨는데 우리 나오실 때 오늘은 큰 격려의 박수 우리 해주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보이네요, 앞에. 예, 네, 맞습니다. 원래는 잘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보이게 된 것은 이제 불과 한 5, 6년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평안하고 또 힘이 드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나섬 공동체라고 하는 나섬은 나만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고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용복 선생이 쓰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주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쓰신 편지인데 그 편지를 묶은 책이 바로 이제 그 책이죠. 얼마나 답답한 그 삶의 이야기를 담아놓았던지요. 그분은 명분이야 이씨 감옥 생활을 했다면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제 사무실에 데려다 놓으면 저는 하루 종일 그곳을 떠나지 못해요.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나그네라, 나그네를 섬기는 나섬이라는 말이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말인데 이게 나는 섬이다, 나는 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제 가슴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맞다, 너는 섬이다. 너는 섬이다. 그런데 그 섬을 내가 세계로 만들어줬잖니. 그래요. 세계로 만들어주셨대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는 몽골, 인도, 중국, 필리핀, 베트남, 터키, 이란,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오는 이주민들이 모여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는 분당인이 일산에서 왔다 그러면 옆집에서 왔다 그러고요. 대체로 몽골이나 인도쯤에서 와야 조금 멀리서 왔다. 제가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고요. 그런 사역을 한 지가 2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87년도에 장례 신학대학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목사가 됐어요. 아마 상식적으로 저보다 목사가 빨리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정상적인 신학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종장교가 됐습니다. 군에서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저 강원도에서부터 이제 뭐 길지 않은 군목 생활을 마쳤고요. 저녁 할 때쯤 되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 저를 아끼는 분들이 유 목사,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가?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를 또 물어보고 또 염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두 가지의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는 글쎄요,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지만 또 제가 세상에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했던 목회를 하지 않고 최초의 목회를 하겠다.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제 마음속에 일찍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약자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찍이 갖고 있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춰서 목회를 해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목회자가 되겠다. 막상 그런 목회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주 놀랍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바로 직전에 저를 구로공단으로 부르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목회하고 선교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최초예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바로 그 나그네가 제게 다가온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 그러나 대단히 고통스러웠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민 노동, 이주 노동자들의 삶이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들의 인권, 그들의 생존권, 그들의 삶의 질, 어느 것 하나 참 만만한 게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노예처럼 취급을 받았고요. 그런 그들을 대변하고 또 그들 편에서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 제게도 아픔이 오더군요. 분노가 또 생겨나더군요. 결국 그런 일들로
내 마음속에서 몸으로, 몸에서 눈으로 점점점 확장이 되어갔습니다. 악순환이 되어가더니 어느 날 제 눈을 쳤어요.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점점점 시력이 떨어지는. 근데 그때 공교롭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게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데 작은아이가 그만 장애아이로 태어났어요. 지적장애아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장애아이가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그네들 목회를 하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 저 자신이 장애인이 되는 비극까지 이건 비극을 넘어 이거 저주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바로 그 제 약함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약한 것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약한 것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기고 싶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은 내 열등감입니다. 내 부족함입니다. 내 아들이 장애가 있으니까요. 숨기고 싶어요. 어디 나가서 내 아들이 장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거 여간 불편한 일 아닙니다. 숨겼습니다. 저도 눈이 안 보이고 완전히 실명하기 전까지는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숨기고 다녔어요. 어떻게 숨기느냐고요? 한 번은 몽골을 갔어요. 제가 이제 몽골 학교를 운영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몽골을 가고 몽골을 참 제가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몽골을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눈이 시력이 있을 때예요. 많은 분들 모시고 왔는데 눈이 보이는 척 하다가 그만 공사장으로 떨어졌어요. 철근이 막 박혀있는 공사장으로 떨어졌는데 야 기적처럼 그 철근과 철근 사이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들,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숨기고 싶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 번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하물며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는 받은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약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내가 약한 내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약함이 강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기독교적 신앙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신앙적인 문으로 다시 재해석해낼 수 있는 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총입니다만은 해결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약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있었고 그러므로 오늘 내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고 내 약함 때문에 오히려 강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굳이
내 몸의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미 그는 충분히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눈이 보였다면,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야,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까요? 어떤 분은 당연히 그렇겠죠?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내 아들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제가 하는 목회가 약자들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는 목회였다면 아마 하나님이 저를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약했으므로 오늘 나는 존재합니다. 내가 가장 미미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 오늘 내게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오늘 전 약함을 자랑하고 싶어요. 처음 이렇게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내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먼저 나는 내 인생이 약합니다. 내 육신이, 내 실존과 내 존재가 약합니다. 우리 가정은 네 식구 중에요 두 명이 절대적인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가정이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보일지라도 저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들이 많은 목회자다. 제가 가끔 후배들 혹은 장신대 학생들 강의할 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선택한다.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게 생명을 주셔서 또 한번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또 여전히 나는 나섬의 목회를 선택할 것이다. 나그네를 섬기는 목회를 나는 가장 행복한 목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약했으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약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강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강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한테도 키울 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시는 거야. 너 이 세상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실 거야. 너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이 너 쓰시는 거야 라고 자꾸 우리는 성공,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남보다 강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라고 가르쳐줬고 우리도 내심 그렇게 되기를 원했죠.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기독교가 그런가요? 기독교의 역사는 결코 그렇게 강해지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유지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그랬고 바울처럼 오히려 자기가 가진 이 세상적인 모든 기득권, 로마의 시민권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로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요, 그가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남보다 딱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함의 조건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강함의 조건이 예수 믿는 것의 척도라고 생각할 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미 인간적인 강함의 조건을 가장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하고 그렇게 내던질 수 있는 오히려 그가 가장 약했을 때 오히려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역설. 저는 제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해지길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강했고 그래서 너무나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고 교만했고 그러나 하나님 그때 저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저를 오히려 책망하셨고 심판하셨고 오히려 경고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강해져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강한 존재이기보다는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과 내 계산법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저울질하시는 겁니다. 내 잣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재단하는 것,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죽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병들어 누워있고 내가 병들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졌고 구로공단에서의 나그네 사역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고 95년 2월인가요? 죽으러 갔습니다. 목사가 자살을 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한 교만이죠. 저 강원도 묵호 동해시로 죽으러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는 나를 찾지 마라. 죽는다. 그리고 이제 그 2월의 추운 새벽에 바닷가에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눈이 침침하게 보일 때니까요. 새벽, 정말 그 어두운 새벽, 그 추위가 그 칼바람을 난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멀리서 오징어 배 같은 작은 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통통통통통통 하면서. 그런데요, 그 항구 앞바다에 그 추위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노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생선 몇 도막을 아마 얻어다가 파는 노점상 할머니들,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들이 그곳에서 들어오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추위에 죽으러 가는 사람이 추위는 왜 이렇게 춥던지요? 아, 그 길 걸어가는데 이야 정말 정말 추워. 몸을 움츠리고 추우니까 자꾸 바닷가로 가야 되는데 불빛이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불빛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노파들 사이에서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젊은 사람이 거기를 걸어오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니까 노인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에 제 어심칠한 이 눈빛에 놀라운 분이 한 분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떨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노파들 사이에서 발발발발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게 물으셔요. 여기 왜 안 나? 죽으러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 저주받았거든요. 내 자식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이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나는 다시 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므로 나도 오늘 내 생명을 버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내게 정말 그렇게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를 죽게 하려고 너를 절망에 빠뜨린 게 아니야. 너를 죽이려고 너를 고난 가운데 몰아세운 게 아니야. 오히려 네 고난이, 네 절망과 아픔이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몸뚱아리로 느껴보라고, 네 삶으로 깨달아보라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놈아. 아, 깜짝 놀랐어요.
네가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입으로가 아니라 네 삶과 네 몸뚱아리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너를 붙잡아 놓는 방법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너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방법이야. 네가 아파야 해. 네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해. 네가 절망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망하게 한 거야. 절망은 너를 미워해서 너를 저주해서가 아니라 절망은 곧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준 은총이야. 아, 저는요 그날 그 새벽에 그분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동해 앞바다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구로공단을 떠나 뚝섬의 성수공단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사람 참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만은 90년대 초 중반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곳에 와서 외국인들을 섬기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절망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지, 그리고 이제 완전히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근데요, 지금도 만약에 내가 눈을 봤다면, 끔찍해. 눈을 봤다면 나는 도망갔을 거야. 무서워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눈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유혜근 목사를 나섬 공동체를 통해서 쓰시는 이게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내 가실리에서 세 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새롭게 재인식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 된 거야. 이야, 그렇구나. 은혜가 족한 것이로구나. 뚝섬에 있다가 강변역으로 또 옮겼어요. 테크노모토 바로 앞에 어느 교회 지하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밑바닥에서 그냥 쉼 없이, 밑바닥도 그냥 밑바닥이 아니라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지하생활자의 숙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읽었던 책인데 마치 그때 그 느낌, 그 침침하고 어둡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때 한글을 가르쳤어요. 외국인들한테. 어느 날 성수동, 그러니까 내가 성수공단에서 일했던 바로 성수동에 이란 사람 하나가 찾아왔어요. 이란 사람이.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보고 나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래요. 그렇죠. 이란에서 왔으니까. 나는 한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한글을 가르칩니다. 이란 사람한테 성수동에서 인쇄공장에서 박스 날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무슬림이 교회에 한글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 지하실은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한글을 배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싫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한글을 배우러 오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뭐 하나 하는 것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한글 배우러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이 친구에게는 퍽이나 감동스럽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내게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이란어 성경 있으면 하나만 구해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궁금해요. 이란어 성경을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란어 성경을 열심히 읽더니요, 하루는 와가지고 내게 자기네 집에서 친구들하고 토요일마다 이란어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무슬림이? 토요일날 신방을 갔습니다. 그날 내가 저녁을 사주기로 하고 저 군자동의 옥탑방입니다. 토요일날 저녁 때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란 사람 몇 사람이 옥탑방에 들어서 찬송을 부르고 이란 말로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야, 그래, 들어갔어. 그랬더니 정말 이란 사람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했어. 그 사람의 이름이 호자치입니다. 나가자, 밥 먹자, 호자, 내가 밥 살게. 탁 데리고 나갔어. 오늘 메뉴는 뭘로 먹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왕 사주시는 거 삼겹살 좀 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무슬림이 삼겹살을 사달래요. 아니, 삼겹살 먹어도 돼?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보려고요. 그래, 먹자. 삼겹살을 먹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맛있는 것을 여태까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좀 더 먹으면 안 되나요? 더 먹어도 돼. 그날 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아요. 행복한 거야. 왜 돈 쓰는데도 행복한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쓰는데도 기분이 좋은 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더니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 이슬람 무슬림 아니야. 나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야. 선언을 했어요. 와, 그러더니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고 싶대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 난민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주지 않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난민이 뭔지 아세요? 정치 난민, 경제 난민, 환경 난민, 종교 난민. 이걸 난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주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많지 않아. 요즘 들어 조금 받아주는 형편이죠. 난민지롭게 됐어요. 장신대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또 자원봉사는 또 자매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목사님 결혼하겠어요? 그래. 주례를 서가지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얼마나 감동스럽게 학교를 다니는지. 신학 공부가 장난입니까? 그거를 7, 8년을 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쉼 없이. 성경시험 떨어지면 또 재시험 봐. 또 재시험 봐도 안 되면 또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한음을 파는 거예요. 무슬림이 매일 꾸란만 알고 있던 이란 사람이 성서를 읽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 10월 달에 그가 목사가 되었어요. 여기 행당동에 무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거기서 노회가 열렸어요. 목사 안수거든. 제가 담임 목사니까 갔어요. 뭐 우리나라 유수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자기네 교회 부목사들 안수주러 왔어요. 남의 눈에 뵈는 것도 없어. 그냥 그 사람 하나밖에 몰라. 이란 사람 앞에 하나 꿇어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이야, 눈물이 그냥 얼마나 나든지요. 이 외국인 노동자로 이란에서 그 불법 체류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무슬림으로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한국말도 못한다고 그 편견과 차별과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이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가 목사가 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에서 그냥 막 그 뜨거운 것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누르고 있는데 나는 그냥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끝나고 그냥 둘이 끌어안고
다른 사람은 뭐 있으나 뭐 없으나 관계없어. 다 끌어안고 그냥 통곡하는 거야. 너무 감격스러워. CBS, CTS, CGN, CTV, C자 되는 TV는 전부 다 갖다 놓고 방송하는 거야. 이야. 내가 그때 그 느낌을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목사님, 나 이제 한국 국적 취득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이야, 잘됐다. 목사님, 성 하나 써오려는데요. 유시로 할까요, 목사님? 아, 그래도 어떻게 유시로 하니? 그냥 이씨로 해, 이씨. 네, 무슨 이씨로 할까요? 이란이씨로 하자, 이란이씨. 그래서 이가 이란이씨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에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이란이씨.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호작. 유튜브에 가서 쳐보십시오. 이호자. 작년 6월 8일 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터키로 보내래요. 터키로. 이란계 한국인 목회자가 된 이 가정을 터키 이스탄불로 보내래요. 이스탄불을 찾아가서 우와! 이스탄불에 그 터키 넓은 땅에 이란에서 온 이란 사람들이, 이란 난민들이 200만 명이 거기 살아. 아프가니스탄, 타지크스탄, 중앙아시아에서 온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얼마나 많이 있든지요. 이 사람들을 선교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파송하라는 게. 역파송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주민들 여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 잘 믿게 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훈련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 가운데에 목회자로 세워서 다시 말하면 나그네가 순례자가 되고 순례자가 선교사가 돼서 보내라는 거야. 이것이 이 땅에 와 있는 160만 명, 170만은 나그네 이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역파성 선교라는 거야. 이야, 이 선교를 하라는 거야. 작년 6월 달에 이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딱 한 달 전에 2월 마지막 주 제가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보낸 지 8개월 동안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정말 그가 마치 사지에 내보낸 것 같은 전쟁터에 그만 내보낸 것 같은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있어서 그를 찾아갔어요. 터키로 8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그의 가정을 만났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만났습니다.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동안 다섯 달은 짐이 오지 않아가지고 집도 못 구해가지고 고생만 했어요. 집 구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제 짐 정리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금 불과 3개월이 됐는데 이란 사람들 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벌써 10년, 20년 동안 가도 선교 한 사람 할 수 없다는 게 이슬람 선교예요. 그런데 불과 3개월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선교적 열매들이 막 맺어지는 것을,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을 내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보고 왔어. 이것이 이 마지막 21세기 하나님이 이 땅에 이주민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신 이유이고 그들 가운데 섭리하신 자들이, 구별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역파송해서 그들이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선교사들로 하나님 쓰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눈이 안 보인 게 다랑이야. 내가 눈이 보였다면 내가 호자들을 만났겠어요? 내가 눈이 보였다면 내가 그를 신학 공부시켜서 그가 목사 되는 것까지 내가 봤겠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돌아다녔겠지. 나 혼자 편히 살기 위해서 온통 이곳저곳 기웃거리에 급급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보로 만드셨어.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로 만드셨어.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약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한 인간을 향하여 일하게 했고 그 쓰임받음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나 오늘 여러분께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주민 사역을 합니다. 나그네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호자트 같은 역파송 선교사들이 벌써 몽골에도 보내졌고요. 이제 호자트 선교사는 터키, 지금 인도, 베트남, 이란 이렇게 다양한 외국인들이요. 지금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속 가기 위해서. 계속 보내지는 겁니다. 예? 이게 꿈이 됐고 비전이 됐어요. 나는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그 비전이 없었다면 내 비전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보면요. 고작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 이거는 비전이 아니야. 고작 남보다 좀 큰 교회 목회하는 것밖에 없어. 이게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 비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비전이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눈이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하시더라고. 눈을 떴으면 세상 것이 다 해줬는데 눈을 감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게 내게 유익이야. 무익이 아니라 유익이야. 눈이 안 보여줬으므로 나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는 것이 더 큰 은총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들 때문에 더 큰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더 큰 은총입니다. 몽골 학교를 하잖아요, 제가. 내가 몽골 학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나중에 설교 다 끝났는데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거 울란바토르에 있는 거죠? 또 물어봐요. 울란바토르가 아니고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습니다. 서울에 몽골 학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요. 정말 작은 아이들이에요. 정말 작은 아이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양과 염소로 나눈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나눈 기준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병들고, 내가 오개가 치고, 그리고 내가 낙인에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너희가 나를 공개했고,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으므로,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헐벗고, 주님이 가난하고, 주님이 병들고, 주님이 오개가 치고, 주님이 낙인에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 25장 40절 말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가 예수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자가 예수다.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죠. 제가 90년대 군목을 전역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에 약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라.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약자를 위한 목회를 하면 11조가 안 나와요. 제가요, 외국인 노동자들, 나그네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나그네들이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교인들이, 오늘의 교회처럼 교인이 많으면 다 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다 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많이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이 와. 아, 감사하죠, 그래도, 그죠? 십자가 질 만큼 져보라, 이런 얘기.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 이건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십자가 지지. 눈 봤으면 못 진다. 내가 딱 그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요, 약자가, 예수님이 약자고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나는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몽골 학교를 제가 1999년도에 세웠습니다. 한국의 몽골 사람들이 3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몽골 인구가 300만입니다. 아세요? 몽골 인구가 300만이에요. 인구 300만 중에 3만 명, 인구의 1%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겉 3만 명만 보지 마시고 300만 중에 3만 명이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은 다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가는 돈이 몽골 GDP의 17%입니다. 몽골의 외화의 절반을 대한민국에서 보냅니다. 몽골이 만드는 외화의 절반이 한국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만 유독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 유독. 이게 유목민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받아주질 않아. 그래서 시작한 게 몽골 학교입니다. 아이들 6명, 7명 데리고 시작한 학교가요. 막 늘어나는 거예요. 광장동의 어느 지하실을 어떤 집사님이 빌려줘가지고요. 지하실에다가 몽골 학교를 했어요. 지하실에 몽골 학교라고 자바라로 교실을 다 만들었어요. 울란바트르 시장이 몽골 학교를 공식 방문해서 서울시 왔다가 몽골 학교 있다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울란바트르 시장이 오겠대. 몽골 학교 보러 제가 데리고 갑니다. 딱 데리고 갔더니요. 지하실로 쑥 내려가려니까 시장이 멀찍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요? 몽골은 지하가 없어요. 땅이 넓은데 지하실 팔 일이 없는 거야. 이야, 세상에 또 그런 일이 있어. 그래도 끌고 내려갔어요. 하여튼 거기까지 왔으니까 어떡할 거야, 이 사람이. 데리고 나갔어. 갔는데 애들 소리는 들리는데 껌껌한데 사람들 얼굴이 안 보여. 자바라를 딱 여니까 애들이 콩나물 씨를 같아서 샘베노 하고 손가락을 딱 흔드니까 울란바트르 시장이 감동을 먹었어요. 이 사람이 놀란 거야. 그리고 올라오면서 나에게 물어. 이게 학교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야, 어떻게 학교를 이렇게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학교를 하냐. 두 번째는 당신 그래도 이런 학교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고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울란바트르 시장하고 제가 친구가 됐어요. 그 시장이 몽골의 총리가 됐어. 몽골의 총리가 돼서 내가 갔어. 갔더니요. 나와 나가 함께 간 일행들이 전부 다 울란바트르 시장부 저 총리가 그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만찬을 배설했어요. 목사한테 몽골의 지도자가 만찬을 배설했어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2007년도에는 몽골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앵크 바이아라는 대통령이. 대통령 영부인이 공식 방문했어요. 우리 학교를. 그날 저녁에 롯데호텔에서 대통령이 초청을 했어, 나를. 훈장을 달아준대. 목사한테. 90%가 라마불교입니다, 라마불교. 기독교 목회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몽골의 지도자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라고. 대통령이 훈장을 달아주는 게. 우리 몽골 문화, 제가 또 몽골 문화원도 세웠거든요. 우리 몽골 문화원 이사장 장모님하고 나하고 훈장을 딱 달아주는 거. 그러면 두 사람이 훈장 받았어. 그럼 대통령하고 이제 사진 찍어야 돼.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데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좌우에 이제 우리가 훈장 받은 사람이 서서 사진 찍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눈이 잘 안 보여. 대통령이 나를 가운데다 싹 세운 거야. 걔 지금 때는 내가 대통령이야, 몽골의 대통령. 내가 가운데 있어, 내가. 에, 나는 모르지. 대통령이 나한테 가운데 쓰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내 왼쪽에 있어. 이야, 별 재밌는 일들이 수도 없이 눈 안 보이니까 재밌어요. 그냥 막 가는 거야. 얼마나 신나는지. 이야, 몽골 아이들 끌어모을. 그래,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고. 재작년에는요,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 출신, 졸업생 중에 빌구대라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면, 우리 한국어 인증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픽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픽. 토익은 영어시험이고, 토픽은 한국어 인증시험이에요. 여기에 6급을 받았어요, 6급. 6급은 한국 사람도 6급을 못 받아. 에? 그 정도로 한국말을 잘해야만이 받는 점수입니다. 근데 얘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6급을 받았어요. 얘가 몽골에 돌아가가지고 돌아갈 때 우리 몽골 학교 전도사님이 신앙서적을 딱 줬어. 너 이제 한국말로 된 신앙서적 가서 이거 몽골에 가서 읽고 신앙생활 잘해라. 줬어요. 아, 이 아이가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신앙서적에 감동을 받은 거야. 그리고 하는 얘기가,
편지를 썼어요. 이거 내가 몽고말로 번역하면 안 될까요? 이 정도 실력이에요. 재작년에 가서 만났어요. 빌구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장신대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된 보르마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 이 보르마 목사는 대전에 양계장에서 일하다가 양계장에 불이 홀라락 나는 바람에 오갈 데 없어서 우리 교회 왔다가 여기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장신대 졸업해가지고 목사 돼서 간 사람이야. 그 교회에 다니는 거야. 그것도 빈민촌에 내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농골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나는 약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길 다니는 거야, 이 아이가. 내가 빌구대에게 이야기했어. 빌구대, 너는 몽골의 미래야, 네가. 너 꿈이 뭐지? 목사님, 내가 몽골의 대통령 하겠습니다. 그래, 몽골의 대통령 해라. 딱. 우리 몽골 학교에 또 몽골의 대통령 하는 놈이 또 나왔어요. 어찌키라는 아이야, 이번에는. 이 아이가 내가 나가면은요, 딱 대손을 잡고 눈 안 보인다고 목사님 어디다 모셔다 드릴 거야. 사무실, 식당. 하루는 아이에게 물었어. 너 몽골에 가서 너 대통령 할 거지? 네. 너 몽골에 가서 대통령 할 때 목사님이 몽골 가면 어떡할래? 목사님 오시면요, 대통령 차 갖고 공항에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하고 밥 먹을 거야. 그 다음에는 대통령에서 목사님 잠잘 거야. 그 다음에는 저를 다 보더니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이 아이들이 앞으로 딱 20년, 길어봐야 25년. 왜? 몽골은 40대에다 경영하거든요, 지금. 몽골은 40대 대통령입니다. 50대 안 넘어가요. 몽골은 젊은 나라란 말이에요. 에? 앞으로 25년, 길어봐야 30년. 여기 지금 다 기본적으로 30년은 다 넘게 사실 거죠, 여러분.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번은 반드시 보시게 됩니다. 우리 제 제자들이 지금 광장동에서 크고 있어요. 몽골의 리더가 될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몽골인 근로자들의 아이들이라고 천대하고 차별하고, 이야, 얼마나 멸시당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학교 있는지 모르셨잖아요. 여기서 불과 20분이면 가는 학교인데 한번 오시지 않겠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초청합니다. 여기에 우리 몽골학교 와서 급식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몽골학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해근 목사를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몽골의 미래를 후원하는 것이고 몽골의 선교를 후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 친구가 몽골의 유력한 지도자들이라고.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 눈 안 보이는 목사라고 별 볼 일 없지만 제가 몽골 가면 다릅니다. 제 팔자도 운명도 달라져요. 25년 후에는요, 여러분 저보기 어렵습니다. 내 제자가 몽골의 지도자가 되는데 제가 거기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어때요? 25년 후에 제가 여러분 영빈관으로 만찬 초대하겠습니다. 저랑 네트워킹 하십시오. 저랑 가까이 지내셔야 합니다. 그죠? 저랑 가까이 지내셔야 돼. 다 고난이 만들어진 은총이야. 내 육체의 가시가 만들어진 축복이야. 나는 아팠지만 그 아픔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선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이게 인생의 또 다른 맛입니다. 이 맛을 느낄 줄 안다면 우리에게 잠시 고난은 어차피 한 세상 살다 죽는 겁니다. 조금 편하게 산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 것이며, 조금 힘들다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지 마십시오. 고난도 평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내 고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하나로 감격하고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인 것을
나를 느끼고 사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런 목회를 합니다. 앞도 못 보면서 나그네들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바꾸고 변화시키고 몽골 아이들 하나하나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면서 매주일 체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나야말로 행복하다. 이 땅에 성을 쌓는 교회보다 그렇게 길 만들고 사람을 키우는 인생이 됐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나 오늘 여러분께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또 개별적으로 또 그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것이 악세사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고 그 사람들을 그 나라에 역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포를, 자기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내내는 거예요. 이 비전을 막 생각하니까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땅끝이 지금 여기예요, 여기. 땅끝이 여기,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고 땅끝에서 온 사람들 통해서 막 선교하는 거예요. 나는요, 여러분, 내가 몽골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 아프리카말 한마디 안 합니다. 인도말도 안 하고요. 인도말도 못하고 터키말도 못합니다. 영어 몇 마디 할 줄 아는 것 같고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잖아. 이번 부활절 때 예배드릴 때는요, 우리는 공통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말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제가 몽골 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니까 밥도 못 먹습니다. 음식도 저는 몽골 음식을 안 먹어요. 양고기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에 이런 것도 못 먹으면 선교사 못 해. 제가 처음부터 선언했습니다. 나는 선교사 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동대문에서, 광진구 광장동에서 우리 교회에서 몽골 사람들 한번 축제하면 5천 명이 모여요. 몽골 사람만 5천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5천 명 모이고 모아놓고 집회할 수 있는 목사님 있습니까? 전 세계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나는 섬입니다. 나는 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나는 이게 뭡니까? 막 괴로워.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나 그 섬을 세계로 만들어 줄게. 세계. 중요한 것은 내 조건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건강해야 하잖아.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나이가 젊고 힘 있고 권력진이 있고 남보다 남다르게 잘나야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해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진 것 갖고 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약했을 때, 내가 약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강하신 자신의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사역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사역이야. 내가 힘이 있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아심으로 내 대신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조건이 나를 쓰임받게 하는 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 조건 때문에 내가 일하고 내 조건 때문에 잘난 척하고 내 조건 때문에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잘난 척하고 싶었던 거 굉장히 많았어. 자랑하고 싶었던 거 굉장히 많았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별 볼일 없는 거야. 쓰레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쓰셨습니까? 그가 권력 서열 랭킹 5위 안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80 노인 됐을 때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별 볼 일 없을 때 하나님 나는 이제 입도 뻣뻣하고 나이도 많고 내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널 쓸게.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요. 아 좋아 지금부터 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거야. 내 조건이 아니야.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삶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바울처럼, 나 이제 장애인 됐어요. 나 이제 망했어. 오케이, 좋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쓰실 거야.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게 오늘 우리의, 이게 인생이에요. 시편 118편 21절 22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건축가의 버린 돌이 하나님이 머릿돌 되게 하셨다. 버린 돌을 머릿돌로 쓰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예수님도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고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 되었다. 처음부터 머릿돌이 머릿돌이라고 한다면 그건 재미없는 스토리야. 하나님은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스토리텔링으로 하신다고. 다시 말하면 어차피 처음부터 머릿돌이 나중에도 머릿돌 되는 것은 그건 재미없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장 드라마틱한 가장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의 주제는 내가 버린 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왜? 버린 돌이 머릿돌 되게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 버린 돌을 하나님은 머릿돌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고난, 우리에게 고통, 절망, 연약함,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머릿돌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시작됐구나. 이걸 딱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은 여전히 희망이고 여전히 가능성이며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회, 기회. 오늘 내가 눈물 흘리는 이 순간이 기회야. 내가 괴로워서 밤잠을 설치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불면의 밤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기회야. 나는 그걸 지난 23년 동안 내 몸으로 봤어. 몸으로 살았어. 내 육체의 눈은 하나님 가져가셨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눈은 떴어. 그리고 거기서 보고 있는 거야. 이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버린 돌들만 잔뜩 보여줘 나한테. 이란에서 온 버린 돌, 인도에서 온 버린 돌, 베트남에서 온 버린 돌, 몽골에서 온 더 작은 버린 돌들. 다 버린 돌들만 잔뜩 모아놨어. 우리 나섬은 버린 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돌들을 하나님이 다
골라, 구별해. 야, 요거는 몽골 선교의 초석으로 써야 되겠다. 요 빌구대. 즉기. 그래, 얘들은 내가 앞으로 한 25년 후에 얘 몽골의 리더 내가 만들어 놔야 되겠네. 이란에서 온 호자, 무슬림. 야, 이슬람 선교 어렵지. 니들 가서 10년, 20년 해봐야 도저히 열매 맺기 어렵지. 좋아. 내가 버린 돈들 구하다가 어떻게 이슬람 무슬림 선교의 머릿돌로 쓰나 너희들께 보여줄게. 그러므로 너희들 조심해라. 버린 돌들 주목해라. 왜? 하나님이 버린 돌 갖고 머릿돌 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아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버린 돌들을 주목하라 말이야. 여러분들은 버린 돌 얘기하니까 잘 모르죠.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거의 뭐 연극이니 이런 거 보러 가지 않습니다. 영화 안 봅니다. 근데 한 번은 연극을 보러 가자. 무슨 연극이야? 난 이제 눈도 안 보이는데 가서 귀로 듣기만 해요. 뭐. 동승동을 데려갔더군요. 한겨울입니다. 갔더니 연극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연극이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맨 앞자리에 저를 앉혀줘요. 우리 아들 둘 다 데리고 왔어요. 특별히 정신지체 지적장애아이로 태어난 우리 작은 아들 연길이는 내 옆에 앉혀놨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어느 시골 작은 교회,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성탄절 전날 일어난, 성탄절 이브날 일어난 성극이야, 성극. 그 교회 안에 시골 교회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극을 하는 거야. 성탄절 전날, 이브날. 우리 그거 했잖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배역을 맡기는 거야. 그 교회 나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너는 아버지 요셉, 너는 로마 병정, 너는 누구누구. 근데 딱 한 아이가 배역을 맡지 못했어요. 그 마을의 그 교회에 나오는 덕구라고 하는 정신지체, 지적장애 아이 하나만 배역이 없어요. 왜? 이 아이는 말을 잘 못하니까. 맡길 배역이 없는 거예요. 고심하다가 배역을 맡겼어요. 여관주인. 빈방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여관주인이어서 빈방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사야. 스토리가 시작됐어. 스토리가 시작되었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호구조사하기 위해서, 호족을 하기 위해서 왔겠죠. 어? 어머니,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나려고 산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집을 찾아야 돼, 아이를 낳아야 돼, 빈방 있나?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여관마다 문을 두들깁니다.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모든 여관은 빈방 없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드디어 덕구가 여관 주인으로 있는 그 여관집을 두들깁니다.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그 안에 있던 덕구가 이제 빈방 없어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 아이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엔 빈방이 있는데, 우리 집엔 빈방이 있는데, 빈방 있습니까? 또 두들겨도 그 아이는 대답이 없어요. 무대 밑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야 덕구야 빨리 빈방 없다고 얘기해라, 빨리 빈방 없다고 그래. 그래도 그 아이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 이미 그 아이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엔 빈방이 있는데, 저 뱃속에는, 저 마리아의 뱃속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있는데, 바로 저게 계시는데, 나그네로 오신 아기 예수, 나그네로 오신 아기 예수. 빈방 있습니까? 두들겼을 때
덕구는 외칩니다.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빈방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연극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아이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아이 때문에, 저 바보 같은 아이 때문에 연극이 망쳐졌다고. 저 아이 때문에 우리의 연극이 망쳐져서 이제 끝났다고. 그 아이를 손가락질하고 그 아이를 원망합니다. 그때 그 덕구라고 하는 아이가 무대에 올라와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저 아기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인 것을 나는 아는데 왜 사람들은 저가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우리 집에 빈방 있다고 한 것이 잘못입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부활의 고난의 십자가의 그 모든 길을 가시기 위해 다시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을까요?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두들깁니다. 빈방 있습니까? 나그네로 오신, 무슬림으로 몽골학교의 작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별 벌리는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나다. 오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그네 모습으로, 몽골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오늘 서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묻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빈방 있습니까? 덕구가 앞에 나와서 우는데 어느새 나는 내 아들의 손을 딱 잡고 있어. 덕구랑 똑같이 생긴 아이야. 말 잘 못해. 지적 장애 아이야. 우리 집 사람이 내 옆에 그 아이를 앉혀놓은 이유를 알았어. 그 아이, 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나는 그냥 그날 그 연극을 보면서 주룩주룩 눈물을 흘렸어. 눈물을 흘리다 속에서 펑펑 울었어. 나는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 유해근 목사, 너는 빈방 있나? 네가 이주민 나그네들, 힘없고 약한 자들, 네가 입으로만 목회했지. 네 삶으로 했어? 네 몸뚱아리로 했어? 네 인생으로 정말 그렇게 힘없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했어? 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아들의 손을 잡고 그냥 울었어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섬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섬의 목회를 가장 영광스러운 목회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끝까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비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이요, 아무도 오고 싶지 않은 곳이고 있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고백하오니 내 이 자리에 있겠나이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고난주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절망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절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원하는 것은 나만 위해 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웃 때문에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이 한국교회 차고 넘쳐야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고난의 현장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사는 나섬의 현장에서, 특별히 몽골 아이들이 있는 몽골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짧은 시간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개입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고난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외로운 자들, 힘없는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특별히 몽골 학교의 아이들 위하여 함께 울며 함께 웃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고난주간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여드리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 가지 광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을 드리면서 25년 후에 우리 몽골 대통령 영빈관에 같이 가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비에 여러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적을 수 있는 그 종이를 좀 준비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나섬 공동체의 중보자가 되고 어떤 모양이든지 꼭 재정만이 아니라 기도자로, 봉사자로 또 함께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함께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작정서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로비에 내려가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몇 권 못 가오셨어요. 근데 몇십 권 받게 되지 않는데 또 일찍 내려가셔서 책에 사인 받고 싶은 분들은 또 구입도 하시고 또 리플렛도 준비되어 있고 또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식을 듣기 원하고 또 함께 중보하기 원하는 분들은 또 서명을 해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소식도 보내드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꼭 그 학교, 그 공동체 방문해서 함께 설교하고 섬기기로 목사님과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과 도전을 드렸는데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또 나섬 공동체, 또 몽골 학교, 또 우리 유 목사님 가정과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마치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부르셔서 지난 23년 동안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귀한 목사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암흑 속에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사오니 귀한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주님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나섬 공동체를 통해 열방의 빛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몽골 학교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온 나그네들을 섬길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찾아온 수많은 나그네들, 앞으로 찾아올 이들을 우리가 맞이하며 환영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산 M센터와 또한 외국 이주 선교를 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이 땅에 온 나그네들을 축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부르셔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암흑 속에 주의 빛을 보게 하시며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며 열매 맺는 결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섬 공동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사역위에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지금껏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가실 귀한 목사님과 귀한 공동체 위에, 또한 귀한 말씀 듣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땅에 온 많은 나그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